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숙면을 취하시는 것, 잠을 잘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잠을 자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몸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 거의 다 회복이 되죠. 뱃살을 줄여주는 성장 호르몬도 밤에 나오고요. 위백이 복구되는 것도 밤에 일어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밤에 일어나고, 그리고 피부 복구도 밤에 일어납니다. 면역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드셔도 대부분 우리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시간이 밤 10시, 11시 무렵부터 새벽 5시 사이인데요. 전제 조건이 있죠. 잠이 든 다음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지난 다음부터 피부도 회복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뱃살을 빼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내 몸이 젊어지는데, 만약에 새벽 1시에 수험생 아들을 기다린다고 새벽 1시에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새벽 다크서클 내려오고, 2시나 2시 반이 돼서 깊은 잠에 빠지고 한 2, 3시간 좋은 호르몬에 노출된 다음에 바로 일어나셔야 되면 내 면역 기능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들 기다리는 거, 따님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면역 기능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수험생이에요. 맞아요. 초등학생부터 수험생인데, 엄마가 지금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을 중요한 시기에 힘이 되어주셔야 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몇 시간 주무시면 좋을까요? 7시 7시간? 반에서 맞아요. 8시. 만약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무시게 되면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발생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것은 심장병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숙면을 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녁에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않으시는 것.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게 되면 깊이 못 자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에 목욕하셔야 되고, 찬물에 샤워하는 것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가시는 분은 잠자기 5시간 전에 가셔야 하고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 사이토카인 샤워하고 싶어서 헉헉거리면서 걸으시는 분은 적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셔야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나리선 신경을 누그러뜨리려고 운동을 하실 때는 한 2시간 이전에 운동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운동과 사이토카인 샤워하고는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물론 이제 운동은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는데요. 하루 종일 이렇게 날이 써서,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니면 심장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헉헉거리는 운동이 심장에도 도움은 되지만, 하루 종일 과로 받아서 신경이 너무나 날이 써서 내가 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잠자기 직전에 너무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더 불면증이 악화가 되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천천히. 천천히 걸어주시는 게 나리선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근데 된다고 되어 요즘에 있어요. 굉장히 춥잖아요, 날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새벽욕이나 아주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좀 삼가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운동 방법을 해야 될지. 그건 정답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 중에 혈압은 아침에 가장 높고요.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는 우리 심장 혈관이 달달달달달달달 굉장히 불안정하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너무 추운 데 나가거나 높은 산을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 우리 심장이 달달달 떨고 있다가 딱 멈춰요. 멈게 달달 떨고 있다가 혈관이 탁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면 그 사이에 혈액이 4분 이상 통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근육이 썩어버리는데, 그게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거든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심장 보호 효과가 있지만, 갱년기 지나면서부터는 심장 보호 효과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새벽에 나가서 하는 운동 삼가하셔야 하고요. 너무 더운 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더운 삼복더위에도 그건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추운 것, 너무 더운 것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 면역 이야기 하다가 조금 옆으로 심장 얘기를 갔는데요. 그 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여러분들 포유류나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 혹시 뭔것 같으세요? 한 200년 정도 사는 포유류 동물. 중에 포유류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거북이 되게 가장 오래 거북이 굉장히 오래 살죠. 예. 거북이 굉장히 오래 사는데 거북이가 한 200년 정도 살거든요. 네. 네. 근데 거북이가 왜 오래 사는 것 같으세요? 느긋해서. 느긋했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욕심도 좀 적고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느긋해요. 그 말을 의학적으로 조금 더 표현하면 심장이 굉장히 느리게 뜁니다. 심장은 느리게 뛸수록 오래 살아요.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느리게 뛰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거북인데요. 사람은 보통 정상 맥박이 1분에 한 60회에서 한 100회 정도 하거든요. 1분에 그 정도 뛰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똑같이 앉아있을 때는 1분에 한 80회 내외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60회 정도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거북이는 1분의 맥박이 2번에서 10번 정도 뛰어요. 평균 6번 정도 뛰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심장이 이렇게 천천히 뛰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사니까 심장병도 좋고 면역 기능도 올라가고 오래 삽니다. 네.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2, 3년밖에 못 사는 설치류 뭐가 있습니까? 2, 3년밖에 못 사는 설치류. 다람쥐. 쥐. 예. 쥐 종류예요. 네. 쥐들은 한 2, 3년밖에 못 살거든요. 네. 이 쥐가 일본의 맥박이 몇 번이나 뛰는지 아세요? 평균 250번 뛰고요. 아. 성격 나쁜 쥐는 400번에서 500번 정도 뛵니다. 그러니까 그래 성격 파악까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맥박이 계속 네. 빨리 뛰기 때문에 심장도 너무 부담이 되고요. 오래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빨리 잊어버리고 네. 적절한 느긋한 운동을 통해서 맥박을 느리게 만드는 거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